사실은 그게 화합의 단초가 되는 거고 쇄신의 방향이 되는 거라는 거죠. 30초 되겠습니다. 아직 할 얘기 많은데. 우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기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왜 자꾸만 특정 인맥에 의해 가지고 인사가 일어나는가. 오만과 독선을 좀 버리겠다. 혼자 잘할 수 있다는 의식을 이제 버리겠다. 쉽게 해서 청와대에서 당에 끌려가는 그런 인사를 우리가 주고 있다. 중도 시종이라는 그런 기조를 표방했지만 언어로만 지장하지 말로만 시종했는 그런 시민사회와의 또 조율과 여권과 야권의 조율과 이런 모든 총체적인 조율에 대해서 과연 누가 저는 이번 재선거의 메시지는 결국 당이 파업하라는 것 그리고 화합을 통해서 책임을 공유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 화합 자체가 더 멀어지게 되면서 결국 쇄신의 동력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. 우리에게 당연한 목표는 보수 정권의 성공이고 보수 정권의 자유입니다. 지금 화합 그리고 내가 말한 단합이라는 화두 이외에 어떠한 명제도 내 앞에는 없다.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뿐이고 따라서 작은 이견이 있겠으나 그 작은 이견은 난 무시하겠다. 내 길은 내 역할은 이어라. 저는 그 아름다운 총선들의 반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나설 때는 나서야 되고 부닥칠 때는 확실하게 좀 부닥치려는 생각이 들어요. 조선의원들은 흔히 의총이나 이런 모임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 시작을 꼭 이렇게 합니다. 제가 초선으로서 가급적 나서지 않으려 했지만 아니 초선이 무슨 죄인인가? 뭐가 봐도 초선입니다. 초선이나 재선이나 삼선이나 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선출직입니다. 국민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나온 거죠. 근데 왜 그렇게들 정말 초선들은 정말 정치인들은 어차피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건데요. 자기 한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정치인으로서 좀 남는 장사입니다.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제가 이제 그걸 좀 이번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주장하는 그룹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. 대부분 조율하는 그룹에 끼기 싫어하고 주장하는 그룹에 끼고 싶어 하거든요. 아까 정동 의원께서도 초선들한테 튀어라 이렇게 또 조언하는 선배들도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